어린이나 청소년들 또 어른들도 많이 봤지만 지난 47년간 정신과 의사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 두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지, 그리고 또 그걸 아심으로써 얼마나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지, 저는 그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두뇌가요, 여러분들이 믿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신장이나 폐나 뭐그 위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장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늦게 성숙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얘가 이제 끝 성숙하는 걸 마치느냐면요, 아기가 태어나서 25살 돼야지만 이게 완전히 끝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그런다 그래서 절대로 얘 너는 앞으로 뭐 싹시 노래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더구나 요즘은요 그 두뇌에서 과거에 우리가 모르던,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심장하고 두뇌의 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아무것도 재생할 수가 없고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뇌에 대한 그 연구가 발달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알 거는 심장이라던가 뭐 이런 거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캔서 같은 거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장기에 대한 건다 압니다. 근데 아직도 잘 모르는 거는 이 딱딱한 이 골통 뼛속에 들어있는 뇌라는 이게 3파운드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3파운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 몸무게 전체로 하면 한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의 몸무게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우리가 심장에서 보내는 산소나 또는 모든 영양분, 그다음에 이런 그 포도당 같은 게 들어가는 것이 거의 25%, 거의 4분의 1은 두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 머리를 다쳤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두뇌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할수 있어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두뇌 그림을 잠깐 보면은요, 이제 이 아기가 이제 이 보이는 이 두뇌는 이제 그 제일 앞에 전두엽이 있죠? 그 전두엽에, 네, 그 전두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전두엽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뒤에 있는 후두엽, 이거는 새에서는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는 주로 우리가 어떤 걸 보았을 때, vision,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모든 기억을 거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저 위에 있으면서도 그냥 내려가 가지고 고기 잡 낚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후두엽, 여기 그 옆에 있는 거, 후두엽이 아니고 측두엽은 귀 근처에 있고 코 근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가 많이 발달돼 있죠. 개 같은 짐승들은 아주 웬만한 건 냄새 맡으면 그게 다 뭔지 되게 알지요. 그래서 동물마다 발달된 게 다른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이 전두엽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기가 그 이제 태어날 때는 엄마가 아빠하고 이제 어느 날 결혼하시고 같이 잠을 자면서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그 이제 그 자궁으로 들어오면은 엄마의 난소에서 이제 떨어진 알 에그와 정자가 딱 만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기의 태아가 되죠. 그래서 이 태아가 엄마 쪽에서 23개 염색체, 아버지 쪽에서 23개 염색체를 받아가지고 46개 염색체에 대한 한 세포가 엄마의 자궁벽에 딱 착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태아가 열흘쯤 됐을 때, 10일쯤 되면은요, 거기서 이렇게 뉴럴 튜브, 원통형의 튜브가 생깁니다. 그 튜브가 이제 위로 계속 자라가지고 콩나물처럼, 콩나물이 이렇게 하얀 대가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것, 그 마지막 그러고 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전두엽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중추신경계가 이제 그 완전히 끝나는 게 태아가 태어나서
이제 생겨가지고 3개월 때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죠. 왜 우리가 임신해가지고 첫 번째 가장 3개월을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 알겠죠?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이때 두뇌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긴 대롱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척추 있는데 척추 신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에 가서 꼬부라지게 되는 그때가 가서 그 속에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신경이 그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공부라는 것도 전부 다 기억이고요. 전두엽을 통해서 이제 그 해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seahorse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이렇게 말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그 기관인데 이게 참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편도체는 그 밑에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오래된 기관이고 아기가 처음에 한두 살까지는요. 무슨 기억이 있으면은 그거는 우선은 이제 편도체로 갑니다.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뭐 많이 싸워서 아빠가 엄마를 많이 이렇게 폭력을 했다. 그러면요.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는 아직 말의 능력은 없지만은 그게 굉장히 인상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왜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안에 기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두 살이 넘으면서 애들이 말을 하면서는 모든 기억이 되게 해마로 갑니다. 그래서 해마가 이제 그 기억을 해가지고 낮 동안 애가 뭘 보고 이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해마를 그냥 나좀 놔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대개는 이제 아이들이 뭐 느끼고 보고 막 먹고 뭐 누가 터치하고 뭐공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편도체가 그러니까 해마가 모든 것을 이제 그 기억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자는 동안에 이 해마에 있는 스핀들셀이라는 그 세포가 여기 있는 기억을 전부 다 어디 아까 전도처 그러니까 아까 이것이 무슨 생각하는 거였다던가 피아노 공부였다던가 뭐 이런 거면은 이제 이 전두엽이나 척추엽 쪽으로 데리고 가죠. 뭘가 그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거 그런 거라면 이제 후두엽 쪽으로 데리고 가겠죠. 어쨌든 자기의 기억을 편도체에서부터 콜텍스로 가져가는 것이 그러니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을 가져감으로써 이것은 이제 계속 기억에 남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계속 러닝, 학습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나중에 언제라도 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이 수면입니다. 아기들이 수면을 잘못하면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체에 있던 기억들이 그대로 단기 기억으로만 있고, 이제 장기 기억으로 되질 못하니까 나중에 그걸 꺼내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없고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이쪽으로 다 보내야지만 해마 조직이 비어 있어서 그 다음날 뭐를 보거나 느끼거나 공부하는 것들이 탁탁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는 이렇게 기억에 큰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만이 아니고 잠을 자는 동안에 아이들은요, 깊은 잠을 자는 거, 특히 이제 그 REM 슬립이라 그래서 Rapid Eye Movement 슬립이라는 건 꿈을 꿀때 하는 건데, 그거는 되게 새벽녘으로 많이 그런 걸 하는데, 그 전에는, 초저녁에는 Non REM 슬립. 그러니까 꿈이 아니고 그냥 Non REM 슬립을 해서 스테이지 1, 2, 3, 4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스테이지 3, 4는 아주 깊은 잠에 애가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움직여도 뭐 거의 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완전히 깊은 잠인데 그때는 아이들이 그 두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자는 애들은 키가 빨리 크겠죠. 잠을 못 자는 애들은 키가 잘 크질 못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깊은 잠을 주는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두뇌에는 그 신경세포, 뉴런들이 많이 있고 그 옆을 갖다가 지키는 이렇게 일종의 그 청소부 같이 도와주는 그 셀들이 있습니다. 글라이얼 셀이라고 그러는데 이 밤에 글라이얼 셀들은요. 돌아다니면서
낮에 뉴런에서 일하면서 생겨난 뭐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치워줍니다. 이런 찌꺼기들이 그냥 있으면은 두뇌가 그 다음에 뉴런이 일을 하기가 힘들죠. 따라서 어린애들이나 어른이나 우리는 모든 변화는 싫어합니다. 그냥 똑같은 게 좋으니까. 그런데 특히 뭐 조이산만증이 있다던가 어티즘이 있다던가 자폐증이 있다던가 이런 애들은요. 더 그 변화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냥 깨 있다가 같이 가서 자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른들하고 같이 있다가 혼자 가서 자라고 울고 아니면은 딴 건 뭐 재밌는 거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가서 누워야 된다니까 아주 싸움을 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잠을 안 자려고 그러는 게 특징인데요. 이럴 때 이제 그걸 도와줄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정 힘들 때는 이제 항우울제, 트레저돈 같은 거를 조금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면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그 싸우는 거 막 그 그러니까 이제 이 두뇌하고 전두엽하고 감정뇌하고 막 싸운 거죠. 그거를 조금 이제 감정을 갖다 낮춰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에서의 그 기능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거나 뇌를 쓸 때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두뇌는 뭐 hundred billion 이제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뉴런이 있는데요. 그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제 연결해 주는 그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세포에서 아래에 있는 세포로 이제 그 어떤 정보를 받은 것을 갖다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하나에는 뉴런에는 이 덴드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가지를 치는 나뭇가지 같이요 한 천 개 이상의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기로 이제 이게 지금 그 이제 이 돌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용체가.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액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정보를 주면은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수용체로 그 정보가 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전기도 나옵니다. Electricity. 그래가지고 이 전기가 나올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알파 리듬, 이제 테타 리듬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막 이렇게 이제 불규칙하게 되면은 아기들이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경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이 심하다던가 뭐 이럴 때 경기가 많이 하는 일은 그 전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제 전기가 전해주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그 안에 있던 이제 전파 물질들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나와준 것 중에서 지금 여기 대표적인 저는 도파민을 여기다 그렸는데요. 이 도파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전두엽에서 이제 커피를 어른들이 마시는 것처럼 정신이 바짝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두엽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이 도파민이 잘 나와주지 않는 것이 이제 주의산만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말고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나왔다가 이제 대개는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정보가 오면 다시 나오는 건데 이때 나오고 전부 다 들어가 버리고 거기 하나도 없거나 너무 적게 되면은 우울하거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치료제로 항우울제를 쓴다는 건 뭐냐면은 다시 도파민, 세로토닌이 뒤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막아주면은 이쪽에 이걸 이 부위를 갖다 시냅스라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를 그러니까 시냅스 안에 세로토닌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으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약들을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라고 그러죠. 선택적으로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 그래서 그게 이제 Prozac, Paxil, Zoloft, Lexapro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 도파민을 올려주는 약들이 이제 주의산만증에서 치료해주는 그런 약이고요. 그래서 이 뇌 전파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하는 일이 여기서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뇌를 갖다 저는 이제 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등분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뇌 안에 있는 뇌의 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세 개를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제일 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게 제일 숨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제일 밑에 있는 뇌는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는 거죠. 이제 숨골이라고도 그러고 브레인스템 또는 연수라고도 그러는데 이거는 뭐 도마뱀이나 뭐 도롱뇽이나 뱀이나 이런 아주 하등 동물에도 이건 있습니다. 3만 년 전부터 나온 건데 우리 인간에도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두뇌를 통해서 우리 심장도 뛰고 맥박 그다음에 혈압도 조절하고 체온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숨도 쉴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청소년이나 어른들 중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데도 또 무슨 거기다가 이제 마리화나라든가 무슨 마약을 많이 또 쓴대 봐요. 그러면은 이 숨골이 호흡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그 뇌는 가장 생명에 중요한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1층에는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번연계 또는 감정뇌 림빙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모든 포유동물들에 다 있고요. 동물들이 숲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살벌한 벌판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서바이벌 하는데 중요한 뇌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는 이제 우선 배고픈 걸 알아야죠. 그래서 배가 안 고프면은 그 먹을 걸안 먹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 친구 한 사람이 애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선교사를 했는데 거기는 아기들이요 태어날 때 항문이 이렇게 열리질 않고서 태어난 애들이 많답니다. 그럼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한 2, 3일 엄마 젖 먹고 우유 먹다가 보면은요, 배가 나가질 못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막 울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데리고 와서 보면은 항문을 갖다가 이게 막혀 있으니까 그걸 뚫어주면은 아기들이 그다음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픈 거 아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배고픈 거 아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번연계에서 아는 것,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뭐가 라이언이 오는 것 같고 뭔가 호랭이가 올것 같고 뭐 바람이 이상하게 불고 소리가 들리면은요 토끼나 사슴 같은 동물들은 빨리 뛰어든지 도망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매니지하기 위해서 fight or flight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하는 스트레스 작용을 할수 있는 것이 이 바로 림빅 시스템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제일 위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두엽은 우리가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누르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할수 있고, 그리고 공부한 걸 기억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내 생각에는 제일 이 전두엽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그 바로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 이 여러 가지 감정들.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여기가 특히 더 심해지죠. 여자애들은 한 10살부터, 남자애들은 12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는 호르몬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와가지고 뭐 성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이런 것들에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슬프고 화나고 뭐 쿨쿨하고 이런 감정들이 막 북받쳐 올라옵니다. 그거를 이 전두엽에서 이렇게 컨트롤해주고 제압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전두엽이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인지작용, 그다음 기억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런 그 두뇌의 작용에서 가장 대통령으로서 하는 것이 이제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두엽인데 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두엽이 개발되는데 성숙하는 데는 나이가 25살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부모님들이 참 어떤 때는 그 아이들이 이제 누구 싸우다가 동생을 갖다 때렸다던가 이럴 때 이제 화가 나시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이제 때리고 이제 그러시게 되면은
이때는 아이들이 그 감정이 지금 자기도 좀안 좋은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제 북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느끼고 깨닫고 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화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참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갖다가 이렇게 그잘 타이르나, 이걸 보면서 아이는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자기를 화나게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참고, 그 다음에 집행 기능, 이 전두엽에서 할수 있는 것이 감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조절하는 거, 이렇게 제압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웁니다. 우리 그 아이들의 두뇌나 그 두뇌에는 이셀 중에서, 뉴런 중에서 미러 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러는 뭡니까? 거울이죠.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그거를 본받아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너 소리 지르지 마! 그러고 엄마가 소리 지르면은요, 말의 내용보다는 어머니의 행동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두뇌를 갖다가 잘 성장시키고 전두엽이 개발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감정뇌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는 것을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주고 싶으시면은 본인의 감정뇌와 이 본인의 전두엽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그 갈등을 잘 정리하시고 처리하시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건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1990년경에 그 스위스에 있는 뉴럴로지스트가요, 그 새로운 뉴런이 생기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뉴런이 새로 생기면서 그 근처에 있는 시냅스도 많이 발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을 갖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바뀌어지면 사람이 다르지는 거예요. 특히 히포캠퍼스 주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뭘 자꾸 못한다고만 그러지 말고 아이들을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게 뭔지를 찾아주면서 본인이 열심히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도와주다 보면은 그 근처로 자꾸 이제 새로운 뇌세포라던가 시냅스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덴드라이트들은 막 무성해지고요. 요새는 60세 된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덴드라이트가 막 생겨가지고 막 숲같이 막 된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은 그만큼 히포캠퍼스 있는가 많이 발달이 되고 그걸 갖다 지금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신경이 새로 나오고 많이 변화되고 그러는 거는 얼마나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한번 생기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두뇌는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저는 요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골프 스윙을 공부하는데요. 굉장히 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만 시간을 갖다가 10,000 hours를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관장하는 근육을 전장하는 그 뉴런들이 많이 발달이 되고 덴드라이트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좀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도 두뇌가 많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야 얼마나 그게 많이 변하겠습니까? 지금 한창 아이들이 막 열심히 할 때고, 그리고 이때 이런 그 executive function 같은 걸 해야 돼서 이제 전두엽이 많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 자기가 참는 것도 배우고 열심히 뭐 운동하는 것도 배우고 이러다 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가지들이나 뉴런들이 점점 왕성하게 되고 안쓴 뇌는 전부 다 프닝 당해요. 이렇게 다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you use it or lose it. 쓰면 살고 안 쓰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들이 특히 이제 어린아이 때는 자기의 감정 조절하는 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해서 이제 콜텍스로 계속 메모리를 많이 남겨가지고 모든 그 기억들이 나중에 자기의 이제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필요할 때 나올수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쓰면 쓸수록
유저하면 할수록 더 발달되고 안 쓰면 또 루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몸의 기관, 두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